그게 이제 리부트 해가지고 나오죠. 이번 맥 워디어란 제목으로 아마 펀딩을 해서 나오는 걸로 알겠어요. 나온다. 원래는 이제 피규어 게임 요즘 많이 나오죠. 토탈 워 워해머라든가 맥 워리어도 이제 아맥예맥 매트 배틀테크도 원래는 피규어 이렇게 로봇 2종 보행 로봇 피규어를 딱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전략을 겨루는 그런 게임이 원조인데, PC 버전 게임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맥 워리어라는 게임이 있었고, 맥 커맨더라는 게임도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좀 아무래도 우리나라 자체가 좀 접근하기 좀 힘든 장르예요. 피규어 미니어처 게임이 좀 우리나라 장르가 좀 어려운 게임이고, 근데 이제 매니아층은 꾸준히 있는 그런 게임이었고요. 그게 이제 뭐 저작권 문제도 막 있었고 그러고 이번에는 이제 펀딩을 받아가지고 클라우드 펀딩을 받아가지고 배틀테크란 게임으로 리부트가 됐고, 파라독스랑 연관 약간 로고 있을 때 파라독스 로고가 나왔는데, 파라독스가 유통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요. 파라독스 유통하는 어떤 파라독스 가는 건 거의 다 해봤으니까. 좀 오프닝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2종 보행 로봇은 남자의 로망이죠. 남자의 로망이죠. 지금 나오는 게 맥입니다, 맥. 저는 이제 이걸 안 해봤으니까, 맥 워리어가 또 옛날 게임이기도 하고, 꽤 나온 장르 꽤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제 저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긴 하는데, 제가 주서 들은 얘기로는, 이종 보행 로봇 타는, 이게 일종의 말. 귀족 사회인데 일종의 말이라고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들이 탑승해서 자웅을 겨루는 그런 게임입니다. 발매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발매된 지 얼마 안 됐고, 한글화는 아직 안돼 있습니다. 한글화는 아직 안돼 있어요. 영어가 많이 나오니까 번역을 해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열심히. 나 이메일, 파라독스 이메일 쓰나? 맞나 모르겠다. 이렇게 비밀번호 나오면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뭘 했는지 까먹어. 이게 아닌가? 되네. 커스터마이징 합시다. 커스터마이징. 매크. 콜사인. 콜사인이면 이제 그 함대나 아니면, 그 전투기 같은 거 콜사인. 이죠? 소디가 조금 큰데, 이거 이따가 요거 좀 조정합시다. 이거 우선 만들고. 문장은 뭘로 할까요? 문장은 뭘로 할까요? 나무 이런 거 멋있는데? 파라독스 로고도 있는데? 와우. 괜찮은데? 파라독스 로고? 파라독스 로고가 있습니다. 파라독스 게임이 대체적으로, 물론 이건 파라독스 게임은 아니지만, 파라독스 유통하는 게임이지만, 음악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잠깐 들어봤는데 음악이 좋네요. 잠잘 때 들으면 딱 좋은. 오. 멋있는데? 세 마리 뱀. 회오리, 그치? 이거 멋있다. 칼라는 빨간색이죠? 빨간색이 3배 강한 것도 아시죠? 보통 색깔보다. 빨간색. 상체, 하체구나. 다 빨간색으로 해야겠다. 올 빨간색. 여기 돌려볼 순 없는 건가? 엑센트 어디가 바뀌는 거지?
에센트. 아, 여기 약간. 근데 위로 투박하네. 그죠? 위로 투박한데? 검은색? 보라색은 이상하잖아. 이거 녹색 이런 거 괜찮다. 그죠? 나쁘지 않은데. 이걸로 합시다. 저는 빨간색을 되게 좋아해요. 강하기 때문에 빨간색이. 캠페인이 있고 스커미쉬가 있는데 튜토리얼이 따로 있나 모르겠어요. 캠페인 한번 들어가 봅시다. 뉴 게임 처음 해보는 거니까. 로딩이 상당히 긴데. 참고로 SSD에다가 설치했습니다. 용량은 꽤 되더라고요. I am Kamea of House Arano, High Lady of the Oregon Reach. Oregon Reach. Protector of Coromadir and the Sword of Restoration. 칭호가 맞네. 여왕이다. I am not a hero. No matter what the stories say. A hero would have sacrificed more, compromised less. A hero would have done better. You know this, of course. You were there. My father used to tell me stories about the ancient times, about the Star League, a golden age of prosperity. Upheld by the great mech warriors of Mech Warrior. Guardians of the innocent. Protectors. 맥에 탑승하는 기사들을 맥 워리어라고 합니다. Following in their footsteps. 이건 맥이고 그 파일럿을 맥 워리어라고 해. After all. 거의 기사 계급. 영웅 기사 계급. Or a noble cause that won me the throne. It was hiring a mercenary, skilled enough, perhaps ruthless enough. To carry the day, hiring you. 날 고용했대. I still don't know if you fought for honor or for the thrill of it, for belief in my cause, or just in my money. 소리 괜찮죠? But whether it was your noble heart or mercenary mind, 게임에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Your actions gave us hope. That makes you a hero in the eyes of history. Whether you believe it. That's up to you. 엔딩 아니야? 리스토레이션. 리스토레이션 버전. 페럴텍. 역시 이종 보행 로봇은 역시 람자의 노망이야. 멋있어. 불현듯 그게 생각나는데 아까 여왕님 나오니까 왠지 창세기전 혹시 해보신 분 있어요? 창세기전 2에 나오는 이올린 왕녀가 생각나네요. 거기도 이제 마장기라고 중장 이종 보행 로봇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리건 리치란 지역이네요. 이게 지도가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오프닝에서 나왔었는데 동그란 지도가 펼쳐지면서 여기가 이제 우리의 영역입니다. 나중에 요거 자세한 거는 뭐 다 번역하면서 가기는 물론 다 알아듣지만 우리는 영어를 다 알아듣지만 다 번역하면서 하기는 좀 대충 그렇고 저 혼자 읽고 중요한 것만 알려드릴게요. 스토리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음에 한글 패치가 나온 거다 이러면 한번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당신의 백그라운드 배경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뭐 예. 그러니까 여왕님이 너에게 너를 고용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리고 우리 패밀리 우리 가문 우리 가문이 어디서부터 왔나를 설정할 수 있네요. 드라고닉스 컴바인 쿠리타라고 써 있네요.
그리고 그 가문에 대한 설정이 쭉 나와 있고, 더 프리 월드 리그, 그리고 더 파운 페더레이트 선, 라이란 커먼 월스, 카펠리안 커버펀 컴퍼더레이션, 오, 이거 멋있는데. 다 이렇게 배경 설정이 다 있어요. 어디로 해볼까요? 어느 뭐 크게 게임에 다른 설정이 있을까? 이게 아마 우측에 있는 거는 이름이 아닌가? 쿠리타, 마릭, 다비언, 스테이너, 리아오 이렇게 다섯 명이 있고 나머지는 밑에는 없는데 기본 설정으로 들어가는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이런 종족 설정할 때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주인공인데 주인공 가문인데 그죠? 드라고니스 컴바인. 뭐 여러분이 특별히 원하고 보고 싶은 거 없으면 요걸로 한번 할까요? 하우스 쿠리타. 예, 하우스 쿠리타라고 되어 있네요. 아마 이름이 쿠리타인 것 같아. 그 이름이 아니고 성이 쿠리타. 쿠리타라는 종족, 쿠리타라는 가문. 저페니지 소사이어티, 저펜이 있나 보죠? 이 설정에서도. 메데블 저페니지 소사이어티를 이루기에 대해서. 약간 일본식 문화를 가지고 있는 데인가 보다. 일본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설정상 게임에서. 이걸 한번 해봅시다. You are of noble birth. 내가 귀족이죠. 네. Old Blackjack. BJ1이란. 네. 타이틀을 가지고 있대요. 당신이 라주 마세티피란 이 이명을 갖고 있는 라주 몬트고머리. 이름 되게 어렵네. 몬테고머리. 이 사람은 이젠 계승 전쟁의 베테랑인데 그걸 만나가지고 맥워리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넘어가죠. Until the day after you 16th birthday. 그러니까 태생에서부터 이제 설정을 하는 건 것 같아요. 훈련 어떻게 배웠고 너는 지금 16살 생일을 맞이했어요. You were exiled. You struck out on your own. Your family want black love. Family die. 이거 설정을 정하는 건데 일종의 뭐 중요한 게 있을까? 트렌시 좀 붙네요. Gunnery tactical 뭐 이렇게 붙고 요걸로 하면 piloting tactics 뭐 파산하다 뭐 이렇게 하면은 tactics guts. Guts는 무슨 효과가 있지? 맥 워리어의 최대치의 최대치 헬스 목숨 최대치를 늘려준다는 것 같고 파일로팅은 뭐죠? 기술인가요? 밀리 근접전 능력을 올려주고 요거는 거너리 아마 원거리 능력이겠죠? 원거리 그리고 요거는 근접 피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게 설정을 중요해야 돼. 설정을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맥 워리어랑 이런 걸 안 해봤으니까 이 맥을 조정할 때 뭐가 중요한가? 아마 중요한 게 있을 겁니다. 뭐 공평하게 태클을 올려야 돼, 공평하게 올려야 된다든지. 네, 안녕하세요. 공평하게 올려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회피를 중시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피를 좀 늘리는 걸 중시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나 이제 초반이나 잘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원거리 능력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원거리 능력과 회피력 뭐 이런 거? 매크가 좀 안 맞는 거? 지금 건너리가 있고 택틱스가 있는데 택틱스는 효과적인 콜드샷 총을 쏠 수 있는 효과적인 기회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좀
그리고 미니멈 레인지, 워폰의 최저 사거리가 향상된다. 그리고 페널티가 없다.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런 게 좋지 않을까? 이거 약간 원거리용, 원거리용이고, 요거는 밀리용, 근접정용. 요거는 건체가 이거는 이제 피가 좀 올라가고 효과적인. 요거는 네, 근접 피. 이거 완전히 근접용이네요. 위에 게 나올 것 같아요. 위에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봅시다. 나의 설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설정 노름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설정을 해서 능력치를 그냥 랜덤하게 받는 거, 그냥 아무 안 보고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능력치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조금 이 생존율을 높이려면은 원거리에서 좀 잘 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원거리에서? 근접은 너무 위험하잖아. 원거리 캐, 원거리 캐로 한번 가봅시다. 건너리가, 이것도 건너리고 이것도 건너리인데. 약간 스타팅 설정이 좀 다를까요? 네. 코로미도, 코로모도, 코로디르, 여행을 가서. 여기는 이제, 아우리간, 우리 아우리간. 아우리간의 수도라고 합니다. 솔저가 됐다. 솔러리스 그라디에이터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솔저가 됐다고 합시다. 나머지는 또 뭐 올려주나? 택틱스. 밑에 더 있진 않나요? 더 있진 않네요. 이거 여러분 공들여서 만들어야겠네요. 초반에. 그쵸? 대충 만들어 봅시다. Until year later, you crossed past the Raju once. 한 번 더 만났다는데. 알았어. 콜사인 아까 만든 걸로 하면은 안 되나요? 잠깐만요. 맥 워리어의 콜사인. 랜덤으로 한번 해볼까? 디스코. 뭔가 좀 재밌는 이름 없을까요? 블러드 림. 오, 좋은데. 블러드 빨간색이니까 콜사인을 블러드 블러드 그냥 블러드? 블러드? 퍼스트 네임 우리 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 뭐라 할까? 랜덤 한번 볼까요? 사빅, 구토, 젠, 허드슨, 카야, 이바라, 후이. 파라독스로 할까요? 파라독스. 파라독스. 성별은 남자. She, they가 있네요. They는 뭐지? 희가 있네. 희한하게 남녀가 있지 않고 데이가 있네. 포트레잇 초상화. 대머리가 센데. 대머리가 센데. 헤어스타일이 나랑 비슷한 애가 없어. 요 정도? 여기서 머리를 좀 바꿔보자. 헤어스타일.
저의 미래의 모습. 비슷하네요. 왠지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자괴감이 빠지는지 모르겠어. 코가 너무 나의 내 코보다 너무 큰데? 코가 너무 큰데? 코를 좀 바꿔보자. 코는 똑같네요. 괜찮은데? 네, 동양계, 이게 동양계인 것 같긴 한데, 동양계 같이 안 생겼어요. 옷은 빨간색. 카메라. 아니, 옆모습 이상하잖아. 옆모습 이상한데? 세이브.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선택된 거는 이제 블러드가 저의 콜사인이고요. 메카의 콜사인이고, 파라독스 QD입니다. 건널이 4 올렸고요. 파이러팅 2 올렸고요. 택티컬 3, 거치 2 이렇게 올렸습니다. Decade ago, your family came to the Arigan Rihi from the Draconis Combine. 드라소 드래코니스 컴바인으로부터 우리 가문이 디케이드 한 세기 전인가요? 에리간 리히에 도달했대요. 그래서 정착을 했나 봐요. 그리고 16살 때 나는 엑사일드 해서 건너리아랑 택티컬 1을 얻었고, Out on your own, you fell into the life of the Oregon Coalition. Coalition Soldier가 됐대요. 그래서 건너리 1을 추가로 얻었다는 설정입니다. 옆모습 이상하다. 옆모습을 웬만하면 옆모습을 안 봐야겠어. Confirm. 너 하이로드 탐 다마티 아라노 2 is dead. 왕 이름인가 보다. 보통 왕이 죽으면 이제 혼란에 빠지는 게 설정이에요. 항상 그렇죠? 에스피노자, 산티아고 에스피노자 로드. 브라더 인 라우. 법적인 형제. 그러나 The High Rose Hair, The Noble Lady Camara. 카메라가 아까 초반에 나온 그 여자죠. 그 사람이 원래 후계자였네, 그치? 권력 분쟁이 일어나는군요. 삼촌과, 삼촌인가요? Brother in Law니까, 네, 삼촌인 것 같아요. 삼촌과. 아닌가? 작은아버지인가? 모르겠네. 코로네이션 데이 아라노 서머 프레이스. 한글화 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다 일일이 우리가 읽어볼 수 있으니까. 아직. 근데 텍스트가 의외로 되게 많네요. 우리가 짧은 영어 실력으로 미션을 클리어 해갈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죠? 자, 이런 거 참 공식한 거라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우리나라에도 분명 이런 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신경 쓰면은 충분히 제 생각에는 어려운 영어는 아니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또 이게 설정 노름이 좀 많이 필요한 게임이고 이래가지고. 맥에 타고 있는데 되게 멋있네요. Begin mission. Initiated. 카메라 무브부터 처음에 튜토리얼부터 알려주네요. 친절한 게임이에요. 파라독스 게임 답지 않게 요즘은 튜토리얼이 잘 되어 있네요. 화면은 좀 바꿀까요? 아니면 이제 좀 들어가서 봅시다. 카메라 무브먼트.
right click, use the right mouse button, rotate, 아니면 이걸로 바꿔도 되고, rotation을 바꿀 수도 있대요. Okay, brother, I have the Espinosa Lepinlia Lusta refill your blackjack. Okay. 이 사람이 저의 튜더 선생인가 봐. 캡틴 오브 더 가드. 경비대장. 라주. 성우는 아쉽게도 더 지원을 안 하나 보네. 보이스는 안 나오네요. 이얼 턴. 이게 턴제 게임입니다. 턴제 게임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엑스컴식으로 우리 턴 적 턴 그런 게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우선도에 따라서 턴이 오고 가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특정 능력에 따라 뭐 밀접성이 올라가 있다 그러면 턴이 좀 빨리 온다든가 그런 게임. 턴제는 일단 두 가지 정도 가 있습니다. 우리 턴 다 하고 적턴 다 하고 이런 게 있고 아니면 우선도에 따라서 섞여서 우리가 좀 우선도 높여 우리 했다가 적 했다가 또 우리 했다가 적 했다가 메카마다. 탭을 누르면 이제 여기서 무브먼트 이동할 수 있군요. 화면을 좀 바꿔야겠는데 잠깐만요. 내 얼굴 때문에 안 보이는구나. 내 얼굴을 어디다가 칠까? 메카가 4개 이상 나오나? 제가 여기다 놓을게요. 좀 줄여야겠다 하면 줄여서 여기다 놓을까? 괜찮나요? 이렇게 움직여봤습니다. Move your mouse in indicated point. Click once, select where you wish to. 당신이 이동하고 싶은데 클릭을 하래요. 한번 더 누르면은 방향을 지정할 수 있대요. 지금 맥이 보이는데 오토파일럿을 하고 있다. 더미네. 더미. 더미가 귀여워. 더미가 귀엽고 나는 일로 무브먼트를 블랙잭입니다. 기종 이름인 것 같아요. 블랙잭이 무브 돼 있는데 한번 누르고 여기서 이제 마우스로 나의 시야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둥둥 땅. 되게 웃기게 생겼다. 전혀 쎄 보이지 않아. 오픈 파이어 파이어링 select your target with your mouse or press tap Circle between target. Click fire when ready. 마우스로 하라는데. 현재 우측에는 저의 무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M 레이저. AC/2? AC/2란 무기가 레이저. AC/2 M 레이저. 밀리 40. 밀리 공격할 수 있는데 40. DFA는 뭐냐? DFA. 데미지. 되게 데미지가 큰데요? 뭔지 모르겠지만 DFA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탭을 눌러서 목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클릭이 안 되네요. 잠깐만요. 변경이 안 되나? 아니면 이렇게 탭을 눌러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파이어 눌러볼까요? 파이어. 예. 우와, 왜 이렇게 세? 범위를 약한 건가? 다 때려 부셨어요. 오토캐논? 오토캐논이 뭐예요? 굿샷! 되게 잘하는데, 나? 이 와중에 전차가 하나.